한편 누군가의 응원을 기다리고 있는 삼촌 이모들. 아빠 불러봐봐. 하나, 둘, 셋. 아빠! 이달.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빠가 삼촌도 소개시켜 줄게. 자, 형제 삼촌. 인사해야지. 형제 삼촌한테 인사해야지. 형제 삼촌한테 인사해야지. 소울이가 삼촌이고 선물 드려. 준비했잖아. 야, 이거 준비한 거야?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잘생김. 이정재 씨의 유명한 일화였죠? 잘생김. 오늘은 소울이가 준비해왔네요. 너무 귀엽게 생겼다. 야, 닮았냐? 많이 닮았어. 많이 닮았어. 세윤이 이모한테도 인사해야지. 세윤이한테도 줘야지. 이모 줄 거 없어? 이거 소울이. 이거 소울이가 내려가서 케이크랑 뭐 다 준비해. 소울이가 들까? 너무 쑥스러워? 막 괜찮아, 괜찮아. 막 손이 막 오글거려? 소울이가 소울이가 정재 삼촌 되려? 그래.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싫어. 아빠랑 같이 하면 되지. 네가 잡고 드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야. 가을이가 마냥 귀여운 정재 삼촌. 잘생김 대방출을 시도하는데요. 뽀뽀. 뽀뽀해줘. 뽀뽀. 뽀뽀. 싫어? 알았어. 먹을래? 몇 살이야? 가을이 몇 살이지? 삼촌 물어보세요. 가을이 몇 살? 가을이 아, 부끄럽대요. 가을이 3살이에요. 컨디션 좋은 건 지금 6살이래. 진짜 몰려? 누나는 몇 살이야? 누나는 몇 살이야? 6살. 6살? 소울이 삼촌한테 드릴 말 있잖아. 왜 그래? 싫어. 싫어? 아빠 인천 상륙작전 같이 나온 동료 삼촌 이모들이야. 응? 오빠. 아빠랑은 세자 삼촌. 정지 오빠. 맞아. 마지막 부탁입니다, 형님. 너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랬지? 원조 브로맨스의 대명사 정재 삼촌과 범수 아빠. 찰떡개미를 보여줬었죠? 여기서 나쁜 역할을 하게 생긴 사람이 누구야? 느낀대로. 아빠. 대본에 있는 거야? 나 말고는. 다아라, 네가 볼 때는 여기서 악당 역, 누가 악당일 것 같아? 뽀뽀. 오랜만이야. 뽀뽀. 뽀뽀. 뽀뽀해줘. 뽀뽀. 아빠가 뽀뽀. 눈 안 먹어봐요. 맞았어? 쳐다봐. 알았어. 다음에 삼촌 봐봐. 먹어? 메롱메롱해. 먹어? 먹어? 응.
다음에 집에 놀러 오라 할까? 여기서? 네. 집에 꼭 놀러 왔으면 좋겠는 삼촌 오빠 누구? 저기 다 웅크하시네. 깨는데. 영화 배우 선아 이모도 소다남매를 보기 위해 방문했네요. 아이들에게서 눈을 못 떼는 정재삼촌. 이제 무대 인사 하러 갈 시간이에요. 영화 부디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소문 많이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은수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인천삼촌 팀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이 왔는데요. 네. 제 딸, 소울이. 제 아들, 가을이. 제 처, 이윤진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소울 한마디. 아빠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을이만 할 말 있어요? 네, 여러분 좋은 설날 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에서 천달총 역을 맡은 배우 길금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찍으면서 정말 주장님 분들 정말 너무 대단하셨다고 느꼈고요. 제가 마무리로 이범수 선배님의 성대모사로 제가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범수입니다. 특히 우리 소울이 다은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무대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